제약바이오기업 아이큐어가 글로벌 진출과 매출액 2,500억 원 달성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음 달 12일 코스닥 상장 예정인 아이큐어는 파스와 같이 피부에 붙이는 치료제를 일컫는 패치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아이큐어는 현재 치매, 천식, 통증용 패치제를 개발해 국내에서 판매 중이며 임상이 끝나는 대로 해외 수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이큐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도네페질 치매 패치제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와 대만,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임상 1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이큐어 측은 임상 통과 후 2020년부터 판매가 시작되면 2021년에는 총 매출액을 2,500억 원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엔 패치제가 먹는 약의 30%만 대체해도 6,5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키움증권이 주관을 맡았고 수요 예측은 28일과 29일 진행되며 청약은 다음 달 4일에서 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